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요번에 쌍용 자동차에서 토레스라는 차종이 나와서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같이 브로셔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최첨단. 죽이죠? 출시 전부터 디자인 칭찬을 엄청 받았고, 그리고 사전 계약을 받자마자 그리고 칭찬을 받고 있는 조선의 랜드로버, 바로 쌍용의 토레스입니다. 랜드로버 하면 이제 오버랜딩의 상징이고 또 로망이기도 하죠. 오버랜딩이라고 하면은 모험과 여행의 교집합적인 색깔이라고 할까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보여줄까? 자, 요런 차 오버랜딩의 상징. 오프로드가 만약에 모험이라면 캠핑은 여행과 휴식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모두 결합된 것이 오버랜딩, 즉 모험을 즐기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타고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막을 가로지른다거나 아니면 대륙 횡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버랜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토레스는 오버랜딩 하면 딱 떠오를 만한 랜드로버의 최근 디자인 모습이 살짝 보이면서 거기에다 각만 살짝 채워준 느낌, 그런 느낌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요게 토레스고, 요게 랜드로버입니다. 자, 보시면 요기 부분하고 요기 부분 좀 비슷하죠? 뭐 이거는 뭐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은 많이들 이제 갖다 쓰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요게 토레스. 아, 이거는 뭐, 안 보여줘도 됐구나. 최대한 그 비슷한 그 각도를 가진 자동차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네트 부분이 약간 납작하게 길게 빠진 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각을 서서 뒤로 가는 모습. 이게 여기 이게 납작하게 눌려져 있고, 각을 세웠다가 뒤로 쭉 뻗는 이런 모습이 이 랜드로버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디자인을 모르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디자인은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넘어가고, 만약에 이 차가 이뻐서 구매한다고 하면은 쌍용이란 거는 뭡니까? 그 가성비. 가성비로 말을 해야 그래도 소비자들이 처단을 봐주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뭐 가성비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별로라고 욕 엄청 먹겠죠.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 토레스의 요 옆모습 여기는 그대로 갖다 쓴 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꺾어지는 부분 여기랑 비슷해. 이거는 뭐 옛날에 그 뉴쿠란도 시절에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온 거라 아마도 욕 먹을만 했겠죠. 근데 여기 헤드램프 부분 여기에서 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눈물처럼, 눈꼬리처럼 이렇게 뻗어지는 모습이 아마도 요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간것 같고, 옛날에 그 뉴코란도 때 이거 7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옛날에 그 지프의 랭글러, 왜 랭글러에 보면 이 그릴 개수 있잖아요. 요거 구멍난 거 하나 둘셋넷다 7개짜리 이것 때문에 뭐 따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고 그렇습니다. 뭐 소송을 거느니 뭐 하느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쌍용의 토레스를 만약에 구매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가성비 있게 알뜰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또 호구당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영상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이게 이제 가성비 조합,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싹다 도려내고 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쁜 거는 다 드러낼 거예요. 현혹할 만한 그런 옵션들은 다 드러내겠습니다. 아시죠? 쌍용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차들은 차가 딱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애프터마켓으로 사서 막 붙이고 꾸미고 뭐 이런 비용도 엄청 만만치 않아요. 렉산 스포츠 특히 많이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중복 투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쌍용에서 익스트림 패키지가 해서 뭐 쇼바 스프링 타이어 이런 거다 붙여서 했는데 뭐 싸제가 더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1인치를 순정으로 높여서 나왔는데 2인치, 3인치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로 바꿔. 그럼 결국 중고로 처분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돈 아깝다 느껴지고 중고로 팔려면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로, 무조건 가성비로 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부터 가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269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690만 원부터 2740만 원, 요거는 2990만 원부터 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무조건 저렴한 거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2690만 원으로 기준으로 잡을 거고, 굉장히 다행인 것이 트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T5하고 T7, 토레스5하고 토레스7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일단 덜 복잡하잖아요. T5하고 T7하고 뭐가 다르냐? T5에 여기 보이는 이 밸류업 패키지, 140만 원짜리, 요거 들어간 거가 바로 T7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렬 통풍 시트나 솔라 컨트롤 글래스, 여기 내장 사양에 들어가는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이 싹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뭐 한 200만 원 돈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그 밸류 패키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 밸류 패키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싹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좀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거 내장 사양 여기 싹다 들어가고, 커스터마이징 도어스판 램프, LED 도어스커프 이런 거 조금 넣어주고, 휠 바꿔주고, 이제 2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같은 돈을 지불할 때 나는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보여지는 이런 외관이나 꾸밈, 이런 것들이 우선이냐, 아니면 편의 장치가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돈을 쓴다고 하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T5에다가 안전 사양을 다 때려 박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 품목 딥 컨트롤 패키지 100만 원짜리 요거 넣으면은 안전은 더 이상 끝이에요. 끝. 딥 컨트롤. 차만큼이나 옵션 명칭이 섹시하죠. 그냥 키스냐, 딥 키스냐. 2690만 원에 딥 컨트롤 100만 원 넣겠습니다. 2790만 원. 끝입니다. 계산하기 편하죠. 2690만 원에서 100만 원 넣으니까 2790만 원. 끝났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좀 아쉬워. 아니, 예산을 한 3000만 원 잡았는데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옵션을 붙이게 돼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세금 내고 뭐, 뭐좀 하고 하면은 3000 예산에 착값만 2790이면 사실 빡빡한데, 또 우리가 일시불 안 사잖아요. 할부 하잖아요. 1000만 원 넣고 뭐 이렇게 할부 넣고. 그러니까 아마도 더 달릴 겁니다. 그럼 공통 선택 품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서 애인이랑 또는 가족이랑 여행을 다녀야겠다. 아니면 뭐 캠핑도 다녀야지. 그리고 또 오지나 험지 좀 다니려면 사륜구동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륜구동 시스템 요거 200만 원짜리 넣겠죠. 근데 파트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렉스턴 스포츠에 들어가는 렉스턴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사륜구동이랑은 제가 알기로는 요 토레스의 사륜구동은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전 세대, 그러니까 코란도 4세대에 들어간 사륜은 안전주행에 필요한 스마트 사륜이라고 해서 험지 탈출이랑은 조금 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그 오버랜딩 개념의 사륜구동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라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의 H트랙이라고 있죠. 사륜구동. 그 안전성을 위한 사륜구동. 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륜구동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긴급출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뭐 오지 사막을 2차로 지나갈 건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넣어야지. 아니면 뭐 빗길이나 눈길 안전을 위해서 넣겠다? 그런 개념이라면 선택하셔도 무방하고. 근데 이제 뭐 평상시에 연비 하락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T5에 딥 컨트롤만 넣었으니까 아직은 2790만 원으로 잘 선방하고 있죠. 에어백이 이렇게 세븐 에어백, 전방 사이드, 커튼, 파 사이드, 3열인 것 같아요. 파 사이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무릎을 빼먹었네. 응? 무릎은 안전해야 될거 아니야. 내 다리는 지켜야지. 무릎 2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죠? 그러면 드디어 2810만 원, 2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륜구동 나뺄 거예요. 사륜구동 빼고 무릎 에어백 넣었어. 자, 2690만 원에 무릎 에어백하고 팁 컨트롤 넣었어요. 그러면 드디어 2800이 넘었습니다. 2800, 2810만 원이 됐어요. 자, 쭉그 밑에 보니까 사이드 스텝하고 투톤 루프 익스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이드 스텝이랑 뭐 스토리지 박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대충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행 컨셉의 차는 출고하고 나서 꾸미는 것부터가 지갑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제품들 쏟아질 겁니다. 뭐 아시는 브랜드 있으면 그쪽 거 쓰시고, 뭐 자기가 꾸미고 싶은 그런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컨셉에 맞는 브랜드 사서 다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달겠지만, 차가 그렇게 높은 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뭐 저렴하게 꼭 하실 거면 순정 사서 쓰다가 싸제로 바꿈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그 사람 거 이제 중고로 개태 가지고 다르면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패스. 방금 말한 것처럼 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투톤 루프 같은 경우 40만 원씩이나 하는데, 투톤 루프 제 생각에는 대충 랩핑으로 커버해도 뭐 자가로 하면 1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뭐 패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색으로 하니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캠핑과 여행 목적이면 지붕에다가 먼짓을 해도 합니다. 그러면 천장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랩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PPF 같은 거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끔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뭐 도색이나 할 생각을 가진다면,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옵션이라는 걸알수 있죠. 뭐 스타일리시하게 타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마치 그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척 하고 싶다. 그러면 40만 원 들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선루프는 왜 언급 안 하냐? 선루프는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응? 창문 여세요. 쌍용 선루프는 넓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싼 맛에 5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싼 맛에 할 거면 해도 되고요. 일단 무릎 에어백까지 해서 2810만 원으로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선택 품목을 보겠습니다. T7은 나중에 뭐한번더 훑어보고, 추가 선택 품목 이렇게 보면은 팁 컨트롤은 넣었고, 이건 넣었죠. 밸류업 패키지 처음부터 빼기로 했죠. 왜냐면 여기 보면 다 편의 장치니까, 이 편의 장치들이 필요 없고 나는 안전사양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오토라이트 컨트롤, 오적감지 와이퍼 뭐 이런 것들 다 빼는 겁니다. 자, 인테리어 관련된 거, 요거 브라운 인테리어, 뭐 카키 인테리어 요게 있는데, 요거 30만 원이면 싼거 같아요.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뭐 대시보드 색깔 바꾸는 거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브라운 메쉬 타입 민족가죽 시트하고 브라운 인테리어, 카키 메쉬 타입 민족가죽 시트, 카키 인테리어 적용인데, 뭐 실내를 그 색깔로 바꿔주는 거, 요거 30만 원짜리 굉장히 저렴한데, 만약에 저라면 카키 인테리어나 브라운 인테리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지만, 일단은 저렴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다 뺍니다. 안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디럭스 20인치, 하이디럭스 요거 보면은, 하이디럭스 요거 보면은 20인치 휠에 뭐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 뭐 가죽 시트에 파워 시트에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여기에서 뭐 딱히 볼건 없는데, 여기 스마트 테일게이트 요거 들어가 있죠.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 때문에라도 하이디럭스가 고민이 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떡하지? 전동 트렁크 때문에 굳이 20인치 휠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딱 말씀드리자면 요거 하지 마십시오. 전동 트렁크 싸제로 해주는 데가 있긴 있어요. 제 친구가 그 XM3 전동 트렁크 작업하는데 얼마 줬다더라? 한 40만 원 정도 준것 같은데, 그냥 필요하시면 사제로 분명히 해주는 데가 있을 거고, 그돈 40만 원 이렇게 빼면 한 100만 원 남잖아요. 그걸로 기름 넣으세요. 20인치 휠이 뭐 고속 안정성이나 멋에는 뭐 멋있을 수도 있지만, 휠 인치업은 결국은 연비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20인치 휠 하지 마시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다실 거면 다시고, 만약에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안 다시겠다, 그럼 이 170만 원으로 사제 휠 가세요. 사제 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차랑 너무도 잘 어울리는 사제 휠을 그냥 하나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하자마자 사제 휠을 하게 되면 순정 17인치 새 타이어 껴 있으니까는 뭐,
값도 잘 받을 거예요. 물론 순정이라서 얼마 안 쳐주겠지만 그래도 좀 절약하려면 중고로 파는 게 낫겠죠. 일단 그렇게 되고 천연 가죽 시트가 80만 원밖에 안 해. 요거 땡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양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이다. 이렇게 써있죠. 결국 전체 가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인조가죽이라는 거고, 이게 뭐 뻔한 얘기죠. 뻔한, 뭐 닿는 부분은 좀 질긴 가죽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건데, 어차피 우리가 T5, T7 안 고르고 T5를 골랐기 때문에 1열에 뭐 통풍 시트, 뭐 2열이 열선 치지 이딴 거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죽 시트가 의미가 저는 있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T7을 가지 않는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 뽐뿌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골랐던 2810만원에서 그냥 끝났어요. 자, 2810만원으로 이 정도 옵션을 살 수 있는 차가 과연 있을까?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충 현대자동차를 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가서 요거 투싼 가격표 대충 봤거든요.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봤을 때 1.6 터보 모델로 해서 3.5% 개별 소비세 똑같이 적용해서 나는 안전하게 탈 거니까 안전사양 하나 골라야 돼요. 현대 스마트 센스 요거 90만원짜리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방 충돌 방지 뭐 요딴 거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 넣고 토레스에는 있는 풀 LED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요게 이제 익스테리어 2라고 해서 요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 들어가는 건데 현대에서는 90만원 정도 돼요. 물론 19인치 휠 포함이지만 어쨌거나 요게 들어가야지 LED 헤드라이트랑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이거 뭐야, 멀티미디어 요거 200만원짜리 있어요. 가솔린 이걸 넣어야 토레스하고 비슷하게 그 아이패드 말한 거 큰 거 그게 가운데 팍 박히거든요. 그렇게 대충 잡았더니 벌써 3,076만원 됐습니다. 대충 2,641만원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90만원, 리어 콤비네이션 70만원, 안에 멀티미디어 대비 200만원 이렇게 했더니 376만원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이제 쌍용 토레스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됐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 선택한 딥 컨트롤 패키지 요거를 하게 되면 무선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전폰 스마트폰 커버는 분리 후 사용해야 되고 아이폰 12 이후 출시 모델은 사용 불가하다. 그럼 난 아이폰 13 쓰니까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아이폰 12 이후는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고, 그냥 에어팟이나 이렇게 에어팟 같은 거 이렇게 충전하려고 하면은 놓으면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삼성 스마트폰 커버는 벗기고 충전해야 돼. 이거 번거로워서 누가 해요? 야씨, 이 정도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컵홀더나 하나 넣어주지. 그러면 이제 욕이나 덜 먹었지. 이게 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분명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내부에 현대기아 직원이 침투해 있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대충 훑어봤습니다.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랜드로버는 사기 좀 그렇고, 그 요즘 대세라고 해야 되나? 요즘 그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터프함이 많이 들어간 그런 SUV이기 때문에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선 랜드로버라는 놀림을 좀 당할 것 같고, 이건 뭐 쌍용에서 자기들이 조선 픽업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니까 판을 자기네들이 뭐 짠 거니까. 그렇다 치고 뭐 사전 계약 이벤트로 뭐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쿨러 박스하고 하이브로우 뭐 툴캔버스 이런 거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만약에 하실 거면 쿨링 박스 요거 아이스 박스 요거 선택하십시오. 요거 왜냐면 이 툴캔버스는 시중에서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트나 아니면 3열 쪽에 이렇게 널어 놓으면은 차 다니면서 이게 석석 뭐 바람에 철퍽철퍽 막 이런 소리 엄청 거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쿨링 박스 이거는 차 트렁크에 던져 놓고선 이렇게
뭐 음료수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요거 툴 캔버스 요거보다는 쿨링박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서걱서걱 소리 나고 막 이런 게이툴 캔버스 이거 하이브로우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시트 뒤에 거는 거, 거기다 거는 이런 류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용에서 핫한 그 토레스의 인기에 한번 숟가락을 얹어보고 싶은 유리나무였습니다.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